오늘 잉글랜드와 슬로바키아 정말 극적인 잉글랜드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잉글랜드가 95분에 터진 벨링엄의 골 그리고 연장전 1분에 터진 케인의 골로 역전승을 거뒀는데 잉글랜드가 오늘 조별리그에서도 경기력이 안 좋았지만 오늘 경기도 역시나 매우 별로였어요. 아마 이제 오늘 경기를 보면서 많이들 아마 생각하셨을 텐데 역대급 멤버 를 가지고 경기력이 안 좋은데 꾸역꾸역 극장승으로 승리를 하는 클린스만 감독의 우리 대표팀이 좀 떠오르는 그런 잉글랜드죠. 예, 어떤 수준이었냐면 잉글랜드가 볼 점유율이 63%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90분까지는 볼 점유율이 77%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8-2였어요. 그런데 잉글랜드가 슈팅을 오늘 딱 유효 슈팅이 두 개였어요. 근데 그 두 개가 95분에 벨링엄의 득점 그리고 연장전 1분에 해리케인의 득점 단 두 개의 유효 슈팅으로 역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볼 점유율이 80%였는데 90분 동안 유효 슈팅을 이렇게까지 못 만들었다는 건 그리고 심지어 뭐 잉글랜드의 선수들이 해리케인, 벨링엄, 사카, 포든 정말 화려한 이 멤버를 가지고 사실은 슈팅을 너무 할 정도로 못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경기를 보면 어쨌든 이 벨링엄이 참 스타라고 느껴지는 점이 이런 거죠. 오늘 벨링엄이 사실 엄청 못했어요. 엄청 못했는데 벨링엄을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끝까지 안 뺐습니다. 마치 이제 뭐 끝까지 손흥민 선수를 안 빼는 것처럼 벨링엄이 오늘 정말 못했는데 벨링엄을 안 뺐어요. 근데 95분 경기 종료가 1분 남은 상황에서 스로인 그리고 이게 벨링엄에게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벨링엄이 심지어 오버헤드킥으로 득점을 만들어내요. 이러한 이제 벨링엄이 경기를 끝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벨링엄을 끝까지 믿어본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뭐 이런 극장골 뭐 벨링엄의 뭐 이 엄청난 오버헤드킥 득점 이런 거를 떠나서 애초에 경기력은 잉글랜드가 너무 할 정도로 초라하다. 이제 역전승을 해서 잉글랜드가 막 엄청 기쁘게 끝나긴 했지만 그 전까지의 과정 자체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경기도 똑같아요. 오늘 슬로바키아가 수비를 하는데 수비가 엄청 낮진 않아요. 어느 정도는 올라와서 전방 압박도 하고 약간 올라선 수비였죠. 근데 여기서 잉글랜드가 공격을 할 때 포든 사카 좌우 측면에서 수비를 흔들어주는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흔들어주는 플레이를 거의 못한다. 이게 뭐 잉글랜드의 이번 대회 문제잖아요. 잉글랜드가 벨링엄이 약간 오른쪽 포든이 들어오면서 왼쪽 트리피어가 올라가면서 사카와 함께 좌우 측면 그리고 3백이 게히 스톤스 워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할 때는 3백이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왼쪽에서 특히나 트리피어가 가운데로 들어오는데 포든도 가운데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게히도 기본적으로 오른발을 쓰기 때문에 게히까지도 약간 가운데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패스도 측면으로 나갈 때 좀 어설프고 트리피어도 가운데로 들어오고 포든도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오른쪽에서는 사카가 접고 들어오는데 벨링엄도 가운데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워커는 3백을 만들다 보니까 오버래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공간도 못 쓰고 트리피어도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왼쪽 공간도 못 쓰는 아주 답답한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슬로바키아 입장에서는 수비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이런 문제를 잉글랜드가 조별리그부터 계속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고치지 못하고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된다라는 건 얼마나 지금 잉글랜드의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팀을 잘 못 이끌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잉글랜드의 공격 전형이거든요. 사카가 오른쪽에 있고요. 트리피어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포든이 가운데로 들어오고 벨링엄이 약간 오른쪽에 쳐져 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3백. 그러면 3백을 기반으로 2명의 미드필더, 4명의 이제 2선 자원, 앞쪽에 케인까지. 이런 형태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오른쪽에서 사카가 볼을 잡을 때 보세요. 사카가 볼을 잡아서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벨링엄이 그러면 앞으로 나가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어떤 선수든 오른쪽으로 빠져주면서 사카가 가운데로 들어올 때 요 가운데 지역에 있는 수비를 끌어내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뭐 사카가 그대로 측면을 밀고 나가던가. 그런데 요 다음 장에 보시면 사카가 볼을 잡았는데 가운데 지역에 마이누도 있고 벨링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카가 여기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면 겹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제 그만큼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선수들이 비켜주면서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스날에서
사카가 볼을 잡았을 때 가운데 있는 웨데고르가 측면으로 빠져주고 중앙에 있는 뭐 예를 들면 벤화이트가 움직여주면서 수비를 분산시켜주고 이런 움직임을 옆에서 계속 가져가니까 사카가 돌파를 할 수가 있고 접고 들어올 수가 있고 이런 건데 여기서는 움직임이 되게 부족하죠. 사카가 가운데로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는 대로 서 있어요. 이러니까 오른쪽도 답답하고 왼쪽도 마찬가지죠. 포든이 가운데로 볼을 접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트리피어가 여기서 오버래핑을 가는 게 아니라 트리피어도 가운데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가운데로 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패스를 줄 곳이 없어서 중앙에 이제 공간이 좁으니까 포든이 백패스를 합니다. 근데 백패스를 하면 트리피어가 볼을 받았을 때 트리피어도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포든도 가운데, 트리피어도 가운데, 결국에는 측면 공간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슬로바키아의 수비는 당연히 중앙에 밀집하기가 편해지겠죠. 이게 잉글랜드가 오늘 경기도 보면 정말 똑같은 문제가 계속 있어요. 오늘 뭐 슬로바키아전뿐만 아니라 조별리그에서도 똑같이 안 좋았고 똑같이 중앙에 너무 밀집한다. 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오늘도 풀어내지 못했다. 그리고 이런 조합을 못 찾는 거에 더해서 여기에 더해서 간격 유지도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얼마나 좀 전술적으로 안 좋냐면 잉글랜드가 조별리그 내내 들었던 소리가 사카 말고 파머를 넣어라. 파머가 공격 포인트를 많이 만들었으니까 파머를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파머도 똑같이 사카처럼 접고 들어오니까 파머가 오늘 나와서 이렇다 할 활약이 없었죠. 비슷했어요. 사카처럼 똑같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어떤 선수를 쓰든 지금 이 전술에서는 잘할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근데 몇 면을 뜯어보면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의 에이스 해리 케인, 레알 마드리드의 에이스 벨링엄, 아스날의 에이스 사카, 맨시티의 에이스 포든 인데 공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각자 소속팀에서는 또 잘해요. 한국하고 비슷하죠? 손흥민, 뭐 이재성, 황인범, 이강인 소속팀에서는 다 잘하는데 모으면 경기력이 안 나온다. 그래서 뭐 우리가 특히나 가장 많이 비판을 받는 게 미드필더 라인에서 뭐 황인범, 이재성 바꿔야 된다. 다른 선수 있지 않냐. 막 그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똑같죠. 소속팀에서는 다 잘하는데 팀에 와서 못한다. 이거는 이 팀에서는 어떤 선수가 나오든 똑같이 못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슬로바키아가 훨씬 더 위협적인 패턴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 이것도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슬로바키아의 수비가 기본적으로 꽤나 높은 라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라인을 완전히 내리지 않고 어느 정도는 올려서 수비를 하니까 여기서 끊은 다음에 나가는 패턴이 매우 빨라요. 끊어내자마자 올라가는 패턴. 그리고 이제 올라갈 때 올라가는 과정에서 공격을 앞쪽에 일단 붙여놓죠. 근데 붙여놓는데 이게 슬로바키아의 감독이 칼초네라는 감독이거든요. 이 칼초네가 어떤 사람이냐? 스팔레티 감독이 나폴리에 있을 때 수석 코치였습니다. 그래서 나폴리에 대입해서 보면 이해가 많이 가요. 어떤 거냐면 압박을 할 때 슬로바키아가 오늘 그냥 수비라인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압박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톤스나 게이 이런 선수들이 볼을 잡을 때 앞쪽에 오시멘의 역할을 하는 스트렐레츠 오시멘의 역할을 하는 선수가 일단 한 명 붙습니다. 붙어주고 이때 옆으로 패스를 보내주면 그 순간 지엘린스키나 아니면 앙귀사의 역할을 하는 미드필더 한 명이 올라가요. 그 미드필더가 올라가면 뒤에 나폴리에 있었던 로보트카가 여기를 채워주러 또 올라갑니다.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리고 이때 수비라인도 끌려 올라오면서 로보트카가 올라간 자리를 간격을 좁게 만들면서 여기를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잉글랜드가 아예 그 수비라인에서부터 전방으로 볼을 공급을 잘 못했어요. 이거는 어쨌든 공격을 할 때나 뭐 압박을 할 때 이게 나폴리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공격과 압박이 진행되는구나. 이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공격수가 앞쪽에 한 명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있을 때 도와주기 위해서 한 명이 올라가요. 특히나 이제 쿠츠카가 앞쪽에서 제공권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투톱처럼 만들어줍니다. 마치 지엘린스키나 앙귀사처럼. 그 다음에 올라가면 로보트카가 이 공간을 채워주면서 자연스럽게 올라오죠. 그러면 김민재와 라흐마니의 역할을 하는 슈크리냐르와 바브로 두 명의 센터백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이 공간을 좁혀주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으니까 수비라인이 과감하게 올라와서 이 공간을 좁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 보시면 게이가 볼을 잡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최전방 공격수 스텔레치가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옆에 있는
스톤스에게 패스를 하죠. 그러면 요 삼각형의 미들에서 왼쪽 미드필더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뒤에 있었던 수비형 미드필더 로브츠카가 한 칸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 다음 장면을 보면 미드필더 한 명이 올라갔고 로브츠카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왼쪽에서 측면 공격수가 압박을 같이 들어가요. 붙고 체계적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수비 라인도 여기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잉글랜드가 볼을 잡았을 때 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계속 달려드니까 달려드는 것에 단계적으로 계속 압박을 당하면서 줄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래서 그냥 뻥 찹니다. 그래서 잉글랜드가 오늘 그 볼 점유율이 80%가 됐는데 공격 찬스를 거의 못 만든 거, 유효 슈팅을 95분에 벨링엄이 골을 넣을 때 하나가 나온 거,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슬로바키아가 압박을 단계적으로 계속하면서 여기서 잉글랜드가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도 못했다. 득점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 보시면 후방에서 잉글랜드가 볼을 잡고 있습니다. 볼을 잡고 있을 때 여기서 미드필더가 요 3명이에요. 삼각형의 미드필더인데 여기서 한 명 쿠츠카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측면 공격수가 측면으로 움직여주고 최전방 공격수가 수비수 한 명을 붙잡아주니까 올라가는 쿠츠카가 자유로운 상태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 쿠츠카에게 한 번에 롱패스를 뻥 때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이 간격 유지라던가 뻥 때려주는 축구도 잉글랜드보다 슬로바키아가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쿠츠카에게 롱패스가 넘어가고 여기서 일단 싸워주는 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옆쪽에 있는 스틸레스에게 볼을 떨어뜨려줘요. 그리고 볼을 떨어뜨려주는 순간 최전방 공격수가 볼을 잡을 때 측면에 있었던 슈란츠가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뻥 축구를 해도 앞쪽으로 뻥 차주면 앞쪽에 있는 공격수가 싸워주잖아요. 그러면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나게 되는데 뒤로 물러났을 때 전술적으로 안 좋은 팀들이 간격 유지가 안 돼서 같이 못 내려오죠. 이게 이제 뭐 아까 계속 비교하고 있는 클린스만 감독의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호주라던가 뭐 사우디라던가 요르단이라던가 이런 팀들이 뻥 축구했을 때 수비 라인이 약간 뒤로 물러나면 미드필더가 같이 못 내려오니까 수비라인 앞 공간이 무너지고 이런 장면인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최전방 공격수가 볼을 잡을 때 수비라인 약간 뒤로 물러나니까 미드필더 라인에서 못 내려오고 있어요. 간격 유지가 안 되죠. 그리고 여기서 요 사이 공간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최전방 공격수가 볼을 잡을 때 슈란츠가 뛰어들어가는데 이 선수를 아무도 붙잡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으로 패스, 편안하게 침투에 들어가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까지. 이런 모습을 보면 오늘 잉글랜드가 정말 사실은 아주 경기력이 안 좋았다. 그리고 이제 슬로바키아가 득점을 한 다음에는 이제 수비를 본격적으로 일단은 했거든요. 했는데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마지막에 뭐 득점을 했으니까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용병술이 통했다 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긴 한데 이게 애매해요. 이것도 이제 왜 그러냐면 교체를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제 뭐 벨링엄이 이제 결승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제 벨링엄을 결국에는 안 뺀 게 잘한 선택이 됐는데 오늘 공격을 하다가 너무 안 되니까 사카를 빼요. 그러니까 아까 트리피어가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가운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측면을 넓게 쓰기 위해서 사카를 왼쪽 풀백에 둡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파머가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에제를 넣는데 마이누를 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상대 수비가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으니까 그리고 역습을 또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에제가 가운데로 사카가 올라오는 이런 전형이거든요. 그러면 뒤에 약간 피지컬적으로 좋은 선수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벨링엄을 올리고 포든을 미드필더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슬로바키아가 조금만 공격이 좋았으면 포든이 여기서 수비적으로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역습당할 때 여기서 역습을 당할 뻔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예 그냥 포든도 빼버리고 아이반 토니를 마지막에 그냥 넣어버리면서 해리케인까지 투톱 이런 형태였죠. 마지막 이거는 뭐 정말 최후의 수단을 만들면서 그냥 이 앞으로 그냥 우겨 넣은 거거든요. 물론 이 우겨 넣은 게 통했죠. 마지막 1분에 이제 통한 건데 이게 어쨌든 결과가 중요한 거다, 결과가 잘 나왔으니 된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우리 아시안컵이랑 비슷한 거죠. 호주전 역전승. 아, 교체 잘한다. 사우디전 역전승. 아, 교체 잘한다. 그것도 이제 감독이 잘한 게 되는 거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최후의 수단을 쓰기 전에 잉글랜드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최후의 수단, 마지막에 벨링엄, 아이반 토니, 해리 케인을 최전방에 우겨 넣은 다음에 박스 안으로 이제 계속 볼을 투입하는 그런 이제 약간 기적을 바라는
그런 축구로 간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요 장면에서도 올라왔을 때 떨어지는 순간 요게 이제 어쨌든 앞쪽에 벨링엄, 아이반 토니, 해리 케인 키가 큰 선수들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슬로바키아가 뒤로 물러났죠. 그러니까 앞쪽에 공간이 생기고 이게 나오는 걸 에제의 슈팅,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 공간이 나와서 게히의 헤더 안쪽에서 해리 케인의 득점, 여기까지. 이 장면도 사실은 어쨌든 마지막에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선택이 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리고 통한 것도 맞지만 일부분 그 전에 경기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정상적으로 경기를 운영을 못했다는 건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아마 이번 대회 우승을 못하면 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초호화 스쿼드를 가지고 이 정도 축구밖에 못한 건 분명히 반성을 해야 되고, 8강전, 4강전, 결승전에 올라갔을 때 이런 운이 계속 통하진 않는다. 이런 운이 계속 통하진 않기 때문에 이거는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오늘도 좋지 않은 경기를 한 거는 맞다. 그래서 어쨌든 극적으로 잉글랜드가 올라갔지만 아직까지 잉글랜드가 우승후보 1순위다 라고는 이제 말을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